고생 많으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바쁘게 뭐, 특히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그 폭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다가, 경찰관들이 차단을 한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 해당 운전자가 굉장히, 뭐, 해당 경찰관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이런 등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경찰관들, 우리 당의 입장은 결국에는 공무 집행이 있어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우리 경찰관들이 전혀 본인의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고 저희가 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지를 재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우리 경찰관들이 결국에는 적극적인 치안활동으로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와 격려를 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항상 경찰관들의 일선에서의 인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교대 근무로 인한 이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특히 또 제 비서실장을 지냈던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도 경찰 출신으로서 이런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뭐 제가 이 그 오토바이 운전자 관련된 얘기는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어떻게 십수 차례나 그렇게 경찰관의 단속에 불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상 조롱하는 행위를 했던 그런 운전자에 대해 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에 대해 가지고 뭐 법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네,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아, 저희도 뭐 대표님이 사실 일정도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우리 직원들 격려해주는 그 자체가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실 이런 것이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정당한 법 집행 또 공권력이 바로 잡힌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이나 의원님께서 그런 면에 많이 신경 써서 노력해주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가 가시고 특히 국내 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더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여름이 될 텐데 그 여름 기간 동안에 또 아무래도 그런 어떤 치안의 위협이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광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그 제주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본인이 한 행동의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그걸 방치했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는 차단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보통 어떤 치안 활동이나 아니면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할 때 그 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즉각적인 현장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현장 판단에 대한 어떤 그 경찰관의 판단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아마 이해해 주실 거다. 네, 그리고 우리 당도 앞으로 그런 경찰관의 공무 집행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재량을 또 그리고 또 현장 판단을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